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플러스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없다는 것, 모자란다는 것은 마음속에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6.25 사변을 통해 본 세대는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이 없다, 밥이 없다, 잠자리가 없다. 없는 것은 마음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느 전쟁 고아들이 그때 미국 병사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얘들이 잠을 안 자요. 낮에 내내 몰려댕기다가 저녁에 잠을 자야 될 것인데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왜 어린아이들이 잠을 안 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잠을 안 자므로 낮에 이동할 수가 없고 상당히 취급이 곤란한데 잠을 좀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쭉 살펴보니까 병든 것도 아니고 밥맛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마음의 불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은 뭘 먹고 사나? 먹는 데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자는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다 자리에 눕혀놓고 애들 손에 빵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빵을 얻어서 손에 쥔 애들은 다 잠을 잘 자요. 빵을 손에 쥐지 못한 어린이는 잠을 못 자요. 왜?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마음의 평안하고 좋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일 오늘 저에게 먹을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예배에 오실 수도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저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안한 것입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강단이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의 편안하지 강단이 없어지면 여의도 광장에 가서 설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안이 될 것입니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플러스 인생이란 모자란 것을 채워주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참 좋아서 매일 그 말씀을 한 번씩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도다. 그럼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기쁘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저에게 다 이러는 것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족함이 없다. 왜? 야훼께서 너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쓰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든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좋다. 나쁜 것을 보고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강단에 늘 서보면 옷을 참 좋게 입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야, 잘 입었구나. 좋다. 아무렇게나 입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히피 같구나. 별로 안 좋다.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볼 때 마음이 좋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볼 때 마음에 찌부듯합니다. 모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지어놓으시고 좋다. 바다를 지어놓으시고 좋다. 땅과 식물을 지어놓고도 좋다. 해와 달과 별을 지어놓고도 좋다. 물고기와 새들을 지어놓고도 좋다. 동물을 짓고 사람을 마지막에 지어놓고 난 다음에도 보니 좋다.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보니 심히 좋더라. 그러므로 이 좋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우리들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것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도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히 좋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솜씨를 타다는 것이 되니까 좋지 않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에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즐겁다, 기쁘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즐겁고 기쁜 동산에 살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24시간 즐겁고 기쁨이 그 생활에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뜻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기쁘고 좋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괴롭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벗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과일도 그 나무가 보기도 좋고 열매가 먹기도 좋다. 저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중에 제일 정성을 들여서 멋있게 지은 것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지은 사람은 보기에도 좋고 같이 살기에도 좋은 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보니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불광동에서 제일 먼저 외치는 것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걱정이 되었어요. 신학이 졸업하고 난 다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면 내 인생이 나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인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이 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God is a good God. 하나님께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 그 설교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부딪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땅히 내가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고 난 다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달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할 때 내가 큰 소리 치지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모셔보라. 좋은 일이 생겨난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일은 다 쫓아내버리고 좋은 일만 다가온다고 가득히 다가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진짜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나 우리에게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오는 마귀가 있어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분 좋은 일을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불광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구역 예배를 조직을 해서 아주 구역이 잘 돼 갔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빨간 가방 들고 설치면 천지가 다 빨갛게 보여요. 구역장들이 정말 수고해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열심히 구역 일을 보는 우리 자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집 나 비우고 빨간 가방만 들고 설치다가 일 다 하는 어떻게 하려나. 아,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왜 일을 당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남편 출근하고 나면은 부인은 집안 소재 놓고 난 다음 빨간 가방 들었다면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빨간 가방을 가지고 설치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빨간 가방을 들고 막 설치고 댕겼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자꾸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어 기도는 해도 무엇이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자꾸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기겁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의복까지가 전부 흐트러져 던져 놓았었어요. 도적이 들어왔는데 도적이 들어와서 귀중품을 찾는다고 옷을 전부 다 흩어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쫓겨났다. 도적이 쫓겨난 거 아니라 내가 쫓겨났다. 이제 신랑이 들어오면 무슨 말을 하겠냐. 더구나 신랑이 월급 타서 준 월급을 은행에 갖다가 예금을 하라는 것을 신방을 하고 난 다음 시간이 쉴 때가 있다고 옷 밑에 서랍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 도둑놈이 유유히 그 돈을 다 가져갔을 거라. 그래서 서랍을 열어가니까 손이 떨려서 서랍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럼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데 좋게 해줄 것이 나쁘게 안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고 서랍을 싹 땡기니까 다른 서랍은 다 열었는데 그 서랍은 안 열었어요. 돈이 고스란히 옷 밑에 다 놓였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함을 치고 춤을 등신등신 추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저 말은 하니까 저 말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옷을 다 흩어놓고도 옷 밑에 있는 돈은 못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좋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했으니까 기왕 믿을 바에야 좋은 하나님의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좋다 나쁘다를 결정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립한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내가 아, 이 세상 살면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 결정을 한대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좋지 않다 그래도 아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건 나쁘다 아니요 이건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대결이 돼요. 경쟁이 돼요. 이 우주에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쁜 겁니다. 하나님과 경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것을 따먹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된 인본주의에 서서 하나님과 경쟁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천사장으로서 노래를 담당하는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게 했는데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도 자기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게 해서 하나님을 코나에 몰아넣고 자기들이 우주를 점유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립한 인간 주체적 삶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언하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결과로 죄와 사망이 그의 세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죄와 사망 포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100% 플러스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대립하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빼앗겼은 것입니다. 영이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허물진 삶이 그들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허물진 인생이 많습니다. 술 주정뱅이는 술 마시는 것이 허물 아닙니까? 거짓말쟁이는 거짓말하는 것이 허물이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이 허물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다가 허물이 많습니다. 이 허물진 죄악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영이 죽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 허물진 삶을 살아서 마음에 고통스럽고 땅은 재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지 못해요. 그리고 여성들은 어린 아기를 가져서 낳아서 기르는데 큰 고통을 당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병들고 고달프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질적인 존재는 비참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하게 자랐다 할지라도 죄책의 절망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정의롭게 살지 않고 있다는 죄책이 항상 있습니다. 마음에 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와 무의미가 마음을 습격해 올 때 감당하지 못합니다. 보통 때는 인생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보면 갑자기 허무와 무의미가 마음을 습격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뭐냐?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지만은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당하면 지는 지고 나는 나고 역시 외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외로운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에 처했으며 죽음과 무의 절망도 또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저녁에 잘 때 혼자 자느냐 같이 자느냐 그래서 나이가 늙으면 귀찮기 때문에 혼자 자는 게 좋다 그러면 근처에 누구가 같이 자느냐 귀찮아서 아무도 자는 사람은 없다 왜 자고 묻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늙으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자빠져가지고서 머리를 부딪혀서 죽는 사람도 많고 목욕탕에 목욕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서 죽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돼도 시체를 찾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리든지 뇌경색이 되면 누가 병원으로 얻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위험하니까 혼자 있지 말라고.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참 편하고 좋거든요. 옆에 누가 있으면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눈을 감자 말자 잘 졸음이 안 오면 난 틀림없이 죽을 것인지, 오래 죽을 것인지, 명년에 죽을 것인지 모르는데 죽을 준비가 됐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진짜로 이제 죽음이 오는구나 일어나 앉아서 생각하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태어났다가 하루아침이나 저녁에 죽는구나 생각하니 허무하기 짝이 없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갑자기 몸이 고통스러워 괴로우면 진짜 천당에 있을까? 헛수고하는 건 아닌가? 그런 질문이 꼭 옵니다.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와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성경 구절 좀 읽고 기도하면 또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책의 절망이 있고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이 있고 죽음과 무의 절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 선생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희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 박사하고 전번 달에도 그가 독일에서 한국에 와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희망의 전도자인데 그는 희망의 신학자인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죽어가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죽어야지 절망을 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종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마음에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 희망이 있으면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게 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조그마한 통에 쇠양지 3마리를 넣고 통을 닫아버렸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통을 열어보니까 새놈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통이 상당히 크고 공기가 다 통하는데 덮어버리니까 캄캄하니까 쥐가 다 죽었어요. 그래 그 다음에 똑같은 통에 쇠양지 3마리를 넣고 바늘구멍 하는 구멍을 뚫어주어서 햇빛이 비추게 했어요. 아침에 그런데 저녁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팔팔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 쇠양지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어요. 통에 들어갔는데 천지가 캄캄하니까 이제 버림받았구나. 쇠양지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바늘구멍 같은 구멍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버림받지 않았구나.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지 않았어요. 쥐새끼도 빛이 있으면 살고 빛이 없으면 죽는데 사람의 새끼인 나는 빛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이 우리에게 빛이 될 수도 없고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에게 항구적인 빛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희망은 마이너스 당한 인생에게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인데 희망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플러스 인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플러스 인생을 갖다 주느냐?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다음 성령이 충만하여 금식기도를 하고 나와서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선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강단에 들어가서 복음선언을 할 때 왜 내가 왔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그 다음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보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더 많이 도덕과 수양을 닦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러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꿈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가난한데 제가 여러분 집에 복된 소식을 주러 와서 안녕하십니까? 왜 왔어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는 왜 나가요? 밥을 줍니까? 옷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그런 건 안 주지만 천당하기 위해서. 천당 좋아하네. 가난한 생활에 천당을 지달라거든 천당의 부스러기라도 갖다 주고 그런 말 하시오. 당신이 나가시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란 뭡니까? 연탄이라도 한 장 갖다 준다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전도한다면서 연탄 한 장도 안 주는 처지에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말로가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입니까? 반드시 교회가 서면 교회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양식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연탄도 나누어 주고 옷도 나누어 주고 할 수 있는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을 주어야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에 갈 소식만 전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당을 이 지상에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장 여러분 구두 많지요? 그 안 신는 구두 왜 그렇게 두고 있습니까? 나누자고요. 더구나 우리 자매님들 이제 여름 옷 간수하고 겨울 옷 내놓을 때인데 옷장 열어보면 와 그동안에 많이 쌓아놨어요. 별로 옷 안 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옷장 열어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나도 알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저 자신 옷장을 열어보면 내 입던 옷이 너무 많아요. 그거 나누어야 돼요. 밥도 옛날에는 있는 것 밥풀까지 다 주워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남겨놓고 그냥 숟갈 놓지 않아요. 옛날에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나누어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줄 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꽃같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무슨 자꾸 수양이나 닦고 도덕이나 행하고 율법이나 지키고 꾸중이나 듣고 그렇게 하라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사랑하면 뺏어갑니까? 갖다 줍니까? 주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냥 네가 노력하고 수양 도덕을 닦아서 천당에 오라 그런 말 아닌 것입니다. 너를 대신해 줄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여러분과 나를 값지고 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것이 복음이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이 복음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고 못 듣는 자가 듣는 것이 복음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실제적인 것이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으면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기도와 믿음으로 안 되면 병원을 세워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도와줘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여기 당회장일 때 평양에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병원을 짓기 시작했는데 건물의 바깥 형태는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남북이 서로 대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자재를 보낼 수 없어서 완성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북한에 우리가 빨리 그 병원을 지어서 예수 잘 믿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가서 환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손길이라고 말하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복음 증거를 하지 행함이 없는 말만 가진 복음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의 근본을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고한 따라 말씀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많은데 왜 그런 소리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니까 없는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있으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온 과거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막교회에서 그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와서 은퇴한 이 세월을 살펴보니까 팔자가 늘어졌어요. 정말 팔자가 구자가 될 정도로 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입으로 늘 노래처럼 부르고 다니십시오. 나는 집이 없다, 옷이 없다, 돈이 없다, 양식이 없다, 친구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없다는 말을 노래하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교회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 다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우울하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은 꼭 한두 번 체험합니다. 마음이 텅 비고 우울하고 버림받은 마음과 슬픈 마음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음을 쾌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 위험을 안 당한다고 볼 수 없어요.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어떤 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굴을 통해서 터널을 만들어서 나가게 해주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 내 잔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원수가 오면 원수 앞에 하나님이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나를 안 버렸다는 증거를 해주신 것인지,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일에 성공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원수가 꼭 나에게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수성찬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으니까 무엇인지 좋게 해주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서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을 준다는데 뭐가 포로됩니까? 죄와 죄 속에 포로된 사람, 질병과 저주에 포로된 사람, 죽음에 포로된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는 짙은 향기였습니다. 죄가 없는 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피는 다 죄로 얼룩진 피인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가 전혀 얼룩지지 않은 주님의 짙은 그 피가 흐르면서 그 피가 나의 피값을 내놓으라고 마귀에게 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마귀는 그것을 볼모로 삼아서 우리를 포로로 자꾸 끌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놓아라, 그 밧줄을 놓아라, 내 피값을 내놓아라,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다 흘렸으니 값없이 흘린 피가 없다, 피값을 내놓아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고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가지고 있던 법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을 주어서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죄와 허물이 붙잡지 못합니다. 고독이 붙잡지 못합니다. 외로움이 붙잡지 못합니다.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술을 먹어보고 마약을 먹어보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마음에 기쁨을 가져와 보려고 해도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슬픔이 중심을 잡아버리면 고통스럽게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신 주님, 맹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 이 마음에 섭섭하고 외롭고 안타까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 마음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인생의 고통이 참 심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일한다고 바빠서 그것을 못 느껴봤지만은 이젠 그래도 나이 꽤나 먹었다고 그런지 약간 하면 마음의 공허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가 다가오고 섭섭하고 눈물이 나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서 부르짖으면 신기하게 십자가에서 생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큰 골짜기에 갔는데 골짜기 안에 뼈가 막 산더미처럼 차있어요.
백골이 산뜸이 좀 쌓여 있으니까 골짜기에 백골이 산뜸이 쌓였는데 거기 가서 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그 뼈들이 살아납니까? 고개를 흔들고, 아이고, 하나님이나 아시지, 나는 모릅니다. 사는지 안 사는지 나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면 이 뼈들을 향하여 생기야 들어와서 뼈 속에 들어가라, 외쳐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왜 에스겔을 보고 하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생기는 성령 아닙니까? 생기야 이 뼈 속에 들어가라. 아, 뼈가 뚝딱뚝딱 소리가 나더니만 서로 뼈가 서로 연결되고 좌우로 갖다 붙어서 나중에는 뭐 해골 질서와 조화가 된 해골이 꽉 들어찼어요. 이제는 머리는 머리대로 붙고 발다리는 발다리대로 붙고 붙을 때 다 붙어 조화가 질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향해서, 생기야 살아 일어나게 하라. 그 뼈다귀들이 다 살아 일어나는 큰 군대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이야기지만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다 우리 마른 뼈다귀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여도 마른 뼈다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고 살면은 마른 뼈다귀가 그렇지 않아도 마른 뼈다귀인데 불평, 원망, 탄식이 나오면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찌 이것을 감당할지 모르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심으로 성령에게 명하여서 이 해골아 살아나라, 뼈다귀야 살아나라, 그렇게 하면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만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냐. 뼈다귀만 남은 우리가 주님께 목말라 부르시면 생기가, 생수가 되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생수가 들어와서 살아 일어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신 것인데, 말을 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성령이여, 내 마음에 불어오시옵소서. 생기야, 마른 백다귀 같은 내 가슴에 불어올지어다. 그러면 생기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길로 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 상상을 초월한 생수가 넘쳐오르고 생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돼요. 기쁘게 돼요. 강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행복이 마음을 점령하고 기쁨이 마음을 점령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아무런 소망을 얻지 못하고 기쁨도 얻지 못하고 어깨가 척 늘어져서 들어왔다 가면 나도 답답하고 너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펑하니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빈손등 같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너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눈물 흘린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많이 이 세상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할 거를
가르쳐주마 생기를 명령하라. 그래서 에스겔서를 37장을 피해서 읽고 난 다음에 생기야 조용히 마음속에 들어가라. 생기야 조용히 가슴속에 불어와서 뼈다귀를 살아일어나게 하라. 하나님이여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음이 기뻐지고 소망이 차지고 즐거움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하는 것은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값진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의 시냇물 같습니다. 곤비한 땅의 큰파위 그늘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어찌하든지 희망차고 꿈을 갖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리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매지 마라. 죄악의 종, 슬픔의 종, 고통의 종, 질병의 종,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종,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마라. 나에게 부르셔서 나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일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상속받아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유물론적으로 물질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차지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을 잃은 자에게 거듭남의 은혜로 눈을 열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 생각과 꿈, 믿음과 말로서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냐고. 물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회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으로는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성령을 우리가 불러다가 내 마음대로 나를 거듭나게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광야에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그가 빨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쳐다보라 하니까 그 쳐다본 사람 다 나았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과 고통과 독을 다 해소했으므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낫습니다. 그때 성령이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서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여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거듭나서 이제는 사망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국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파스포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파스포트가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에 국적을 가졌으므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파스포트가 있는데 그 파스포트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지라고 부르는 것이 파스포트입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 보고 아바지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 파스포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들어서 기쁘고 즐겁게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좋아주심으로 생기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불러오고 이 땅에 사는 이상은 흑암의 권세의 공격을 받아서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탄식스럽고 사는 것이 무언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파스포트를 사용해서 함께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생기로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뼈다귀가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서 성령님께 부탁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준 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총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눌린다는 것은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집안 식구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경쟁자들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어디에 가나 스트레스가 꽉 차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마음의 병이 걸리고 육체의 병이 걸리고 생활의 병이 걸린 것입니다.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제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은 스트레스 당한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스트레스를 고치는 의사 선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니면서 스트레스에 걸린 사람을 놓아주어서 마음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보면 돌멩이들이 많이 있고 돌멩이 사이로 조그마한 풀이 얼굴을 약간 내놓는 것을 보고 아이고 돌에 눌렸구나 돌을 옮겨놓고 학교 갔는데 돌을 옮겨놓을 때는 노랗게 뜬 나뭇잎이 이렇게 나있다가 학교 갔다가 올 때 보면 새파랗게 되어서 살아났으신 돌을 옮겨버리니까 스트레스를 옮겨버리니까 생명이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거 간단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옮겨버려요.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데도 주님이 스트레스를 옮겨버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왼쪽 우리 장로님들을 보니까 얼굴에 스트레스가 많이 걸려있어요. 우리 병신도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네요. 나중에 주님께 스트레스 옮겨달라고 하세요. 스트레스 옮겨달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눌려있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나보다 신앙이 좋고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손 한번 얹어서 스트레스에서 놓아지도록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면 간단한 기도를 받고도 마음의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신 것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행복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쾅 터지는 다이나마이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권능이라는 것은 익수시아라고 해서 아주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에 10대 손주가 있으면 10대 손주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적으로 힘이 있어서 뛰고 꿀리고 물건을 옮기고 잘하는데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는 몸도 잘 가누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그 다이아몬드 같은 손주를 보고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우리 어릴 때는 요강을 씻어라고 자꾸 말을 해요. 할아버지가 야 오늘은 내 요강에 오줌 꽉 들어찼다 이거 씻어놓으라. 아이고 빨리 천당이나 가시지 왜 오래 살았어 나 보니 심부름시키는 그러면서 요강을 씻어서 갖다 드리고 했거든요. 그럼 왜 순종 안 하면 되지 어떻게 하냐. 나는 다이나마이트이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권능 익수시야 권능인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 말 한마디에 권능이 있어요. 권능은 다이나마이트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너가 나를 믿는 내게는 권능을 주었으니 익수시야 권능을 주었으니 마귀의 다이나마이트가 근처도 못 온다. 권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내어 쫓고 질병을 몰아쳐내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용 안 하면 안 돼요. 교통 질서가 막 어그러져서 운전기사들이 차를 마음대로 이리저리 세치기를 하므로 혼돈이 극에 달했을 때라도 교통성경이 와서 호르렉에 몇 번 안 불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성경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익수시아 아닌 다이나마이트 같은 엔진의 힘을 가지고 웅웅 하지만은 그러나 교통성경 속오라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은 없어도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있어가서 안수해달라고 하던 안수 좀 해주십시오. 왜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목사는 설교하고 여러분 설교 듣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나 내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합쳐서 기도해주면 굉장한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불어서 둘씩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권능을 주셨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큰 모자란 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시행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가 들끓는데 그것을 내가 쫓지 못하고 그냥 말만 살아서 왔다 갔다 하다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고 벌벌 떠는 존재인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세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천진난만한 시대에 살았고 그 다음 아브라함 같은 양심 시대에 살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4천년 동안은 율법 시대에 살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우리가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것이 은혜의 선물로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나를 받아라도 이 죄의 덩어리야 이 원수 같은 놈아 네가 뭐 되겠노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주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했다. 내가 온 것은 너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너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져서 몸짓고 피 흘려서 그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으면 주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값싸게 줄 수 있냐. 예수님 십자가에 목할 때 우편 제 앞에는 강도가 달려있으신데 그 강도들은 진짜로 강도입니다. 시시한 강도가 아닙니다. 도시에 불을 찔러서 불을 내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은 강도였었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에 달려있었는데 한동안은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고 욕을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그 달려있느냐.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쯤한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는 예수님한테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숨이 넘어갈 때쯤 되어서 우편 강도하고 좌편 강도인데 그 한 강도가 그 오른편에 달린 놈인지 왼편에 달린 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오른편에 달린 놈이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쓰십니다. 자원에 제가 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보고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옆에 떨어졌습니다. 웃긴 놈 웃긴 소리 하네. 죄란 죄는 다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놈이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지 기억하라고 그런 걸 누가 기억하겠느냐. 예수님 무슨 말씀하겠냐. 우리의 귀를 기울여봅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는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여기에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묻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만 드리면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옆에 강도는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내려오게 하라. 주님은 대답 안 했습니다. 그는 그날로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참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님으로 부르지 내가 다른 건 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님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전부 하나님 백성. 이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들어가 앉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큼 부자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이 구절은 외워놓으면 참 좋은데 못 외워놓으면 나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게 비교도 못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우리 주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 상속을 얻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하도 안 돼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까지 믿게 하셔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은 주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가득히 채워주고 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어서 천국 가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면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취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정면에 성령이 여러분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가 있으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 마음을 가득히 채워놓고
여러분 마음에 생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백다귀가 되지 마십시오. 마른 백다귀 골짜기에 살지도 마십시오. 목마르지도 마십시오. 성령의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와 원수의 공격 같은 마이너스 사건이 연속된 세계에서 마이너스를 당하고는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플러스, 여러분의 생활에 플러스를 해서 조금이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월보다, 명예는 금번보다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플러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원치 않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므로 마이너스를 가져오지만은 예수님은 플러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네. 어제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고 잤지요? 아마 3분지 1은 기도했을 것이고 3분지 2는 잊어버렸을 것이라. 저도 잊어버리러 말라 하다가 기도하고 잤어요. 원수 귀신아, 나를 억압하지 말고 물러가라. 나에게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오지 못한다. 성령 플러스 하나님이 와 계신 이는 물러가라. 우리가 말로 해야 순종을 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마귀 안 쫓겨나가요. 쫓겨나가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성령이 오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생기를 채워주십시오. 생수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오냐 오냐 플러스 생수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로 묶이고 입술에 말로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칭해드리고 입술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내쫓고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광명한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입의 말이 살리고 죽이는 역사를 베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플러스 인생을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친구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었습니다. 행복이 플러스로 왔습니다. 평안이 플러스로 왔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빼앗는 마귀야, 물러가라. 평안을 빼앗는 마귀야, 물러가라. 스트레스를 고치는 마귀야, 물러가라. 마이너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플러스 인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